That's fantastic. Love it. That's the future. I want a TV like that in my house, in front of my window. 10여 년 동안 OLED 시장을 선도하며 꾸준히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LG. LG 시그니처 OLED T는 LG가 도전을 거듭하던 과정 중 세계 최초로 개발해낸 세상에 없던 무선 투명 OLED TV입니다. LG는 투명 OLED TV가 신기함을 넘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유용하고 또 아름답게 녹아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또 한 번 이번 CES 2024에서 보여줬습니다. LG 시그니처 OLED T는 이제 트랜스페런트의 T를 따와서 만들어진 이름처럼 이제 투명 OLED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무선 정성 솔루션인 제로 커넥트 박스가 적용되어 있고 기존에 있었던 롤러브거 같은 구동 방식을 모티브 삼아서 차광막을 통해서 이제 투명과 블랙을 넘나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OLED T는 단순 투명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무선과 그리고 투명의 결합,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CES 2024를 찾은 수많은 방문객은 움직이는 LG 시그니처 OLED T15대가 만든 아트홀 앞에 모여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TV 15대를 붙인 것뿐만 아니라 이 TV 15대가 앞뒤로도 움직이는 키네틱 효과, 그리고 이 컨텐츠들이 임팩트 있는 순간에 차광막이 열리면서 CES 전시장 뒷공간까지 투명으로 전체가 보이게 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컨텐츠적인 측면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매체에서 이 히어로 구조물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 OLED TV이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OLED TV의 뛰어난 화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무선 AV 송수신 기술로 4K 화질의 화면을 끊김이 없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 아래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블랙 차광막이 숨어 있어 언제든지 기존 TV처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LG 시그니처 OLED T의 가능성은 새로운 시청 경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명 OLED T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벽에 밀착된 구조, 또 플로어 스탠드로 설치되는 구조, 공간 중앙에 설치되는 구조, 또는 벽걸이로 설치되는 구조 등 저는 가구 같은 TV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TV가 가구처럼 인테리어의 주인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LG 시그니처 OLED T. I can't believe they can make a video across a transparent screen like that. It's amazing. Love it. I look forward to seeing where it goes from here, for sure. LG 시그니처 OLED T는 새로운 TV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미 CTA의 CES 베스트 이노베이션 수상을 비롯해 유력 IT 매체로부터 최고 혁신상 수상을 휩쓸었습니다. TV 그 이상의 가치를 증명한 LG 시그니처 OLED T는 보는 이의 상상력까지 자극합니다. 이제 고객 조사할 때 이제 고객들이 상상하셨던 것들 중에서는 나는 현관문에도 이걸 두겠어. 또는 내 공간 어디서든지 두겠어. 정말 큰 집에 통창에 사시는 분들은 통창을 이 투명 TV로 바꿀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CES 전시 공간에 보면 커머셜 공간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는 투명으로 된 디스플레이로 된 쇼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려고 하는 디저트나 뭐 커피에 대한 칼로리 정보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까지도 이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새로운 신제품인 OLED T를 보여주면서 가장 이 제품의 활용도와 공간에서의 쓰임을 고민했겠지만 실제 고객들이 더 많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고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곧 우리 일상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투명 OLED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까요? LG는 LG 시그니처 OLED T를 비롯한 다양한 투명 OLED 제품에 인공지능 칩셋을 더해 지금보다 더 똑똑해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OLED T를 개발하면서 미래를 상상, 예상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지금은 의심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많은 고민과 개발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미래적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